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배우 이중기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배우 이중기 씨. 이중기 씨 사주는 임술년 개띠해에 태어났고요. 갑진월이라고 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호일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진월의 경금, 그러면 토가 다자할 경우에 그 경금이 매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목을 봐야 되고, 그리고 경금은 정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화가 사주에 있으면 자신의 재능 개발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목 정화, 그리고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으면 임수까지 있어줘야 자신이 이룩한 것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주가 갑목이 있네요. 오랜만에 그 배우 또는 연기자, 연예인 사주에서 그 계절에 필요로 한 오행이 있는 사주를 봤네요. 좋은 겁니다. 일단 격으로는 이게 이제 편재격 이래도 되고요. 편인격 이래도 됩니다. 이게 편재격이냐 편인격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월생인데요. 진월생인데 이게 진월의 계수사령이에요. 만약에 계수가 옆에 자수를 아니 진토가 옆에 자수를 났으면, 이게 경자일주였다면 이게 식신격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오화를 두고 진토를 보고 했으니 이게 편인격 해도 되는 거고, 월상에 편재가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편재격 이래도 돼요. 근데 생일이 22일 이전이니까 화기가 좀 강하다기보다는 여전히 목기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편인격보다는 편재격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재격은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간 계산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계산적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티가 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능적인 계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세로 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사람이면 그냥 옆에 두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계산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경금이 갑목을 보는 것 또는 금극목 하는 것은 정리를 잘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신금이 을목을 잘랐으면 인간관계의 정리를 잘하는데요. 경금이 갑목을 정리를 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자신의 재능, 재주,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처세에 능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재라고 하는 격 자체는 직업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보통 재성은 시대의 흐름, 유행하는 것, 돈 되는 것, 그리고 무역, 유통, 외국과 관련된, 그리고 아니, 금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월은 금융까지는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외국과 관련되거나 무역이나 유통에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재격 이랬으니까, 편재는 기본적으로 비견 그리고 편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견을 봤을 경우에는 직장 생활자, 편관을 봤을 때는 자기 사업 뭐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격을 생하는 식신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환경적인 요건, 그래서 환경적인 지원이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귀인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편재가 정관을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일반인에게는
안 좋은 것을 말해요. 왜냐면 직장을 종종 옮깁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자잖아요. 연기자기 때문에 캐릭터를 종종 바꿔 봅니다. 즉, 한 가지로 고정된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새로운 것을 자꾸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능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서주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공통에서 얘기하는 특정 연령의 어떤 일관이 갖춰야 될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갖췄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배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운의 흐름은, 운이 이제 21세 정도까지는 편관운이 왔어요. 편관운이 왔다라는 것은 고생이 심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고후락 그래요. 그래서 먼저 고생하고 나중에 그 고생에 대한 대가를 받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생이 좀 되는 운을 만났다가 21세 되면서부터 이 오화정화하면서 이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기 시작함. 정화가 경금을 재련했다라는 것은 재능을 발굴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연기자로서의 능력이 확 상승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31세까지 연기자로서의 재능, 능력이 확 발달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수사령이기 때문에 계수가 감생하고 경금이 벽갑하고 또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고 이러면 글을 쓴다거나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재능, 지식 이런 것을 남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가능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교육 쪽으로도 가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통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통에서 갖춰야 되는 것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명예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라거나 뭐 명예직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운이 지금 38세니까 무신 대운에 왔네요. 무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세상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정보, 습득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 이렇게 왔거든요. 편재가 편인을 보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편재격은 식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가치 인증 뭐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운이라고 하는 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대운이라고 하는 환경이 편인을 가져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인은 그러면 문화, 예술, 교육, 경영, 뭐 아니 경영은 아니고 언론 이런 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업적인 방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편관이 있으면 사업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관이 있으니까 이러한 관련되는 쪽에서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격이 이제 편인으로 갔으니까 자기만의 세계 를 갖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편재가 있어서 원래 이제 인성이 오면 뭐랄까요? 잔소리꾼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하더라도 편재가 있으니까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해년 이렇게 오래 살고 있죠. 기토가 임수를 봤으니 인성이 식상을 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수는 좀 그렇고 누군가에게 알린다거나 활용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때 그냥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그래 볼수 있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기토가 왔다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것 해보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나한테 필요한 것을 습득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그러는 것은 가능한 시기인데요. 진월생이고 갑목투간했는데 기토가 왔다라는 것은 썩 반가운 것은 아니니 그냥 저냥 뭐 그런 운이죠. 썩 좋은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수가 온 것, 진해, 원진, 기문 이렇게 됐죠. 원래 이제 월령 기문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일이 꼬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좀 지연되거나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운이 다 지났는데요. 제가 이분한테 관심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올해 운이 썩 좋지는 않은 때입니다. 다만 인성이라는 문서, 컨텐츠 또는 아이디어 이것을 재성과 합했으니까 돈으로 바꾸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이런 시기에 이제 저작권료라거나 또는 지식 컨텐츠 또는 문화 관련되는 것을 사업적인 수단 또는 재화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밖에다 꺼내놓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활동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데요. 다른 걸로 활동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활동 안 했는데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저작권, 초상권 이런 걸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때. 그런데 월령에서 기문원진이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원래 사주가 임술백호, 갑진백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월에서 백호가 발동해서 동한다라는 것은 이제 직업을 가질 때좀 격한 직업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좀 격한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이제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백호가 인성에서 작동하게 될 경우에 공황장애라거나 우울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잘 발생을 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남자니까 잘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조금 감수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둔감한 체형들이거든요.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걱정스럽긴 했으나 30세가 넘었으니 이 영향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무시를 한 거고, 올해 운 말고 이제 내년 경자년이 이제 운에서 올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경금은 비견 그랬어요. 비견이 편재를 봤으니 내 것을 나눠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공동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격에 대한 상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이 아니니까 뭔가 같이 누군가랑 해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는 자수가 진토를 봤으니 신자진 삼합 수국이네요. 그래서 천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비견과 식상의 조합으로 봤을 때 내년에 새로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 이 무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실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동료와 함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볼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합작 뭐 일반인 같은 경우 동업 형태로 일해보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지에서 일지 정관을 충했거든요. 정관을 충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지는 대인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대인 관계에서 트러블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제 구설인데 천간이 아니라서 지지니까 크게 이슈화가 아닌 그냥
가까운 사람과 다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관경관 그랬으니 경관했다라는 것은 식상이 준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경관했으니까 겁지가 중동하는 거죠. 내 것을 나눠줘야 할 때, 그래요. 이럴 때 이제 금전적인 손실로 넘어가거든요. 지지에서 관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계약 철저해야 하고요. 누가 투자해봐라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경관되어서 비겁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 것을 뺏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 좋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또는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손실 보기 쉬우니까 차라리 기부를 해라. 왜? 어차피 나갈 돈. 네, 어차피 나갈 돈. 기부하면 기분도 좋고, 예, 그리고 예, 흉도 없어지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를 하거나 돈벌 욕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차라리 기부를 해가지고 기부천사 타이틀을 한번 예, 달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애정적인 성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령이 인성인 것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거고요. 격이 제격인 것은 뭐랄까요? 듬직한 여자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주가 약간 난습하거든요. 난습한 사주는 뭐랄까요? 스킨십이 좀 과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친한 사이로 있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스킨십이 과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사주가 신강한 건 아니에요. 신강한 건 아니고 갑목 편재가 백호라고 하는 것은 여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좋아하는 취향, 그러면 대화가 좀잘 통하는 듬직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연상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애정운이 발생하기 쉬운 때, 그러면 저 인성이 건드러질 때 애정운이 잘 발동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성이 올해 건드러졌죠.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건드러졌거든요. 근데 그래요.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그러면 언제 결혼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2020 아니 2018년에 혹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년에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없다면 좀 늦어지겠죠. 이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해야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2020년이나 2022년 정도 예측해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사주 구성은 참잘 짜여져 있어서 연기자가 아니라도 잘 먹고 잘살 사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사주 좋은 사주네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아이유랑 궁합이 어떤가 또는 아이유랑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 각각의 배우에 대한 관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사람이 사귄다 어쩐다 이런 루머를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사주적인 접근에서 이런 두 사람이 좀 친하다고 하니까 궁합이 어떤가 하고 봐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의 궁합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오른쪽 게 아이유 사주이고요. 왼쪽 게 이준기 씨 사주입니다. 일단은 아이유 씨가 좋아하는 사주,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왕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뭐랄까요, 듬직한 남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기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 관계를 보자면 일단은 월겁 그리고 인성월령 그리고 월겁 예, 이러면 서로가 좀 상생하는 형태의 구조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행용신 그러거든요. 오행으로 이 팔자가 그래요 좀 이중기 씨 팔자의 오행용신은 진월이니까 신약하다고 보고 그냥 화, 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니면 토, 금 이렇게 볼까요? 그냥 화토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이유씨 같은 경우는 저게 저것도 신강하다고 보고 토, 금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뭐, 비슷하니까 그냥 토용신,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격, 그랬을 때, 물론, 격보다는 월령, 이렇게 보죠. 월령은, 진월령이니까, 인성월령. 그리고, 아이유씨는, 겁재월령.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성월령과 겁재월령은 서로 상생하는 구조인데요. 이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궁적인 성향이 있어서 일지정관 그리고 일지의 편재 이러면 궁적인 성향이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합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취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취향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기 씨가 나쁜 남자 같지는 않은데, 네, 나쁜 남자 스타일에 조금 끌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이유 씨가. 그리고 이중기 씨는 좀 약간 성숙한 이미지의 여자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아이유 씨가 성숙해져 가고 있죠. 네, 궁합은 나쁘지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관계를 어떤가 하고 타로 카드를 한번 봤어요. 타로 카드를 봤을 때는 썩안 좋게 나왔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카드가 바보 카드네요. 바보 카드. 바보 카드. 애정적인 관계를 물어볼 때 바보 카드는 순수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사랑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오빠 동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소드 킹 역방향. 네, 이건 이제 좀안 좋은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소드 킹의 역방향은 방종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무례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이게 첫 번째 카드는 과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세 번째 카드는 미래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물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순수해서 정말 친한 오빠 동생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틀어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는 처음에 이제 팬들에게 보여지었던 그런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서 뭔가 틀어진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탑 카드. 탑은 깨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오만함.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애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저것은 싸워서 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여전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타로 카드 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은 그냥 제가, 실력이 없어서 해석을 잘 못했거나, 뭐, 이렇게 카드를 잘못 뽑았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유 씨 팬이라 이 관계에 반댈세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사념이 좀 들어가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나온 결과로만 보자면, 정말 순수했던 관계가 변질되어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하는 카드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궁합이라든지 사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오빠 동생 할수 있는 좋은 궁합이지만 관계점을 쳤을 때는 이게 아주 좋은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두 사람이 사귄다라고 보기는 예, 제가 팬이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끝났습니다. 예, 이걸로 두 사람 궁합 및 이중지씨 사주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